최근 감염병 예방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격리 해제까지 사흘을 못 참고 낚시를 하러 간 50대가 적발돼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에 사는 53살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지침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격리 해제가 이번 주말인데 그 사이 며칠을 못 참고 집 근처로 낚시하러 간 겁니다. 1시경에 저희가 그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다. 현장에 가게 됐고요. 현장에 갔더니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A씨는 두 차례나 전용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 뒤 외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A씨가 자가 진단한 시각은 새벽 4시쯤 이후 격리 장소를 벗어났는데 낌새를 알아챈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내에서 벌써 네 번째 지침 위반 사례로 대폭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유원지를 돌아다닌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선 법무부가 현재 강제 추방을 검토 중입니다.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보호시켜서 추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서 오늘 인도네시아 하나 이제 보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베트남 몽골이 좀.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